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 시간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이렇게 통독 및 강해를 하다 보면 3년에 일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뭐 잡다한 것보다는 그 내용의 엑기스들, 그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란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지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네가 그걸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이해하리요. 그러니까 가던 그 마차 올라타가지고 빌립이 지도하니까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막 보고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지금 뭐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 떠난다고 하는데, 나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프리카는 가톨릭 포함해 갖고요, 한 80% 이상이 그냥 복음화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한 25%까지 올라갔다가 중장년은 한 15%, 그리고 청년 대학생은 큰일입니다. 4%. 미 전도 종족의 기준이 4%인데, 우리나라가 미 전도 종족이에요. 국내 선교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때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 근데 아무튼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새노래로 찬양한다, 새노래. 여러분, 그 새노래, 이 땅에 새것이 있습니까? 해아래에 새것이 없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회의 진행법, 정식 배우고 만국통상법 회의 진행법까지 쭉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요. 의결 과정, 뭐 가부를 묻는다든가, 그리고 허락의 절차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새것이 없단 말이에요, 새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고민해갖고 생각해봐 그거고, 그리고 또 성경과 대한예수장 성법에서 요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그 갈등을 거쳐서 교리를 맺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것을 승계하고 앞에 것을 혁신한다, 이게 시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래도 있잖아요. 어제 부른 찬양하고 오늘하고 곡이 똑같은데, 어제는 굉장히 기쁘는데 오늘은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또그 찬양을 그 내일 부르면 또 기뻐요. 그왜 그럴까요? 새로운 콘텍스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새로운 상황. 근데 1절을 봐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95편을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막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여기서 이 뉘앙스를 쭉 보면요, 이게 혹시 이게 왕이 침식을 하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왕, 새로운 왕. 여러분, 총선 때가 되거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막 기대감 부풀고, 그리고 막 어떻게 될까 결과 초조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발표될 때 사람들이 막 어느 한쪽으로 소리 지르고 어느 한쪽은 막 땅을 치고 울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왕의 어떤 취임식 때의 불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새 노래도 느낌이 달라. 이 분명히 불렸던 노래 일지인데, 이건 정말 새 노래야. 왕이 막 새로운 왕이 돼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야나 야권은 맨날 왕이 하는 걸또 이제 그 윗사람이 하는 걸
또이 집권층이 하는 걸 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미치고. 근데 이제 여권은 야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리드해 나가. 자기들이 중심이야. 자기들이 해나가는 거야. 근데 누구를 막 심판한다는 건 바보들이라는 거야. 심판 대상은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심판 대상인데, 아무튼 이제 그, 심판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런 물리적 통치라고 해요. 그걸. 심판이 아니고 물리적 통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왕이 침식?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진 시다. 이렇게까지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의 이름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게 나와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서 그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우리의 상태. 그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죄인된 상태를 벗어버리고 원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신, 우일신 하면서 날로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낡고 이 그 아주 칙칙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영원히 새롭게 부를 그 노래를 새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새노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지은 노래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똑같은 찬양인데요. 그 춘계 대신방 같은 때 신방 성도 집을 신방 가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하면요. 이 집 가서 부른 찬양하고 저 집 가서 부른 찬양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저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이 정도. 매일 성경 통독 한 장씩 하는 그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길을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할렐루야 해도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우 난 진짜 질 성수 않는 사람들 보면 저 인생 어떻게 될까? 아예 안 오는 건 이해를 좀 해. 어차피 뭐 천국 간 거 애매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늦게 오는 것도 뭐야? 창조주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가 가는 것도 이거 뭔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 얘기가 아니야. 또 시험 들지 마. 근데 아무튼,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그러니까 막 심리에서 불어나오는 그게 있으면요. 매일매일 이 찬양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언제 하느냐. 자, 이제 그 범위는 일제를 하고요. 범위. 찬양의 범위. 범위는 1절에 나고, 1절, 여기서,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갑자기 또 이게 들을 때, 길거리에서 막 버스킹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게,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 아무튼 막 뭐 나가서 찬양하고 어디든 그러니까 뭐냐면 범위는 어디에? 온 땅이요. 근데 두 번째로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은 찬양의 시간은 2절에 나옵니다. 시간은 2절에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온 땅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시공간적으로 항상이에요. Every day, always. 응? 그러니까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전도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여호와의 도를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이 무한의 기쁨의 그 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듣도 보도 못할 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반민족에 전파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복음 전파로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정으로 우주만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 교회, 내 가정, 뭐 내 거 막 이게 아니라 꿈이 있어요. 여러분 교단들도 꿈이 있잖아요. 5월 16일 날 이제 대전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전국에 그 총신대 학부 출신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제 큰 대회를 갔는데 이게 뭐냐면 막 응집이죠, 응집. 그리고 거기서 또 거기서 예배를 할 거란 말이야. 막 찬양하고 막 할 때 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막 찬양할 때 혼자 있을 때하고 또 감동이 다 달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그 소수 몇 명, 몇십 명이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들은 정말 인사를 할 때요, 남녀 안 가리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대요. 어떤 성적 욕망 이게 아니고 입맞춤으로 정말 반가워가지고 남녀 안 가리고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태도,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노래하는 거고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대상은 4절. 여호와여 위대하심이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리고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보다 그 신들이 있겠어요? 신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귀 새끼가 그 이 자기 그 부하들 귀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든 거지 다른 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해할 때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5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세우셨고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게 추적을 해보면요. 다윗이 아사벳에게 준 신이었어요. 다윗이 아사벳에게 준 시가 있는데 이게 그 매우 이상한 게 어디냐면 역대상 16장 8절. 역대상 16장 이렇게 나오고 16장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이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려 했던 그 자세를 오늘도 이렇게 배워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란 게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해? 아니에요. 양 목사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발전은 계속 해나가지 변덕이 팔쭉 서요. 근데 힘을 잃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막 찬양을 힘차게 하고 막 우리 가슴 시끄럽다 하고 막 사냥을 하고 막 혼자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게 위로가 오는 거지. 어떨 때는 막 삼키도 하면서 막 주여 외치고선 찬양을 시끄러우면요, 마치 이 태양을 막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한테 확 와닿는 막 그런 힘이 있고 너무나 신나고 막. 이 신앙의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집분들이요. 물론 주일학교 교사들이 최고라고 이미 가르쳤고, 그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찬양단이나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한 학기 계속 찬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는 노래부터 해가 아니라 파트, 자기 파트에 맞게. 높은 낮은 해갖고 자기 파트를 찾아가지고 막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시인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 성소가 그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소의 시초는 뭐냐면 족장들이 경배하던 그 장막이었어요. 장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그 거처인 성소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또 찬양을 올리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96편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물을 드려요.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자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 자다. 이게 예배 요소 중에 그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거. 그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과부의 두렵돈. 두렵돈은요, 노동자 반나절 예물인데, 그걸 제일 큰 것으로 봤잖아요. 그 과부가 벌었으면 이게 상대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성이 정성. 정성. 그러니까 예배 때는 반드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결한 생활. 성결한 생활. 찬양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죄를 극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정말 하나님 말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생활. 이 세 가지의 실행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의 또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대부분 기업 예배를 해요. 신흥그룹 박성철 장로님은 그 공동역 그 5번 출구에 있죠. 거기에 그 주일은 쉽니다라고 큰 모토를 내놓고 월요일 아침마다 1층에 예배당이 있어요. 아예 예배당 신흥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그 항상 뭐 전 직원이 다 예배를 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예배.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믿는데요. 나는 한국교회 하는 꼴이 싫어가지고요. 나는 안 나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따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참 좋은 글이 다 해서 뵙겼는데, 이게 어떤 그 시단이 이상한 글이 있었는데, 교만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그를 찬양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근심과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통속에 가둔다면 나는 통의 구멍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또 이제 찰스 스펄전 그 저서에서 베껴온 건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치 않고 있다면, 온 우주 속의 유일한 예가 될 것이요.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수 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